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육원의 기계가 체인지가 되었어요. 교체가 되었는데 오늘은 TH-130A5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외관상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모터를 켜놨어요. 지금 작동유 온도 상승 펌프, 온도를 올려주는 냉각용 펌프긴 한데 그 펌프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아담하게 생겼어요. 뭐 130 같은 경우는 좀 아담하게 생겼고 이쪽에는 280톤짜리인데 T2죠. 얘는 TH고 얘는 이건 유압식이라는 거죠. TH라는 말은 턱을 식이며 하이드롤릭, 그래서 유압식. 그다음에 A5는 우리가 오스트리아에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섯 번째 정도 그래서 이제 개발한 사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주 아담하게 깔끔하고 민트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뭐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깔끔하게 생겨. 로봇도 지금 장착이 하나 되어 있고 지금 재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사출 쪽은 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모터를 켜놓고 좀 동작을 시켜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여요. 부드럽고 안전문을 열으면 모터가 꺼집니다. 모터가 사실은 뭐 서브 모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잘 돌진 않아요. 동작 시킬 때만 돌고 근데 살짝 문을 닫으면 다시 모터 쪽이 기동이 됩니다. 문을 열으면 꺼지고 준비 모드가 된 거죠. 닫으면 켜지고 기본 사양으로 보면 여기 이제 수동 조작 가능 버튼이죠. 그쪽에 수동에다 놓고 한번 사출 성형기의 재원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않네. 잘 보이지 않아서 살짝 틀어볼게요. 틀어보면 1년 번호하고 스크루파이가 32파이이며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도 보여주고 재원 명판이라 그러죠. 우리 명판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380에 5m, 5m의 높이가 1.5m, 폭이 2m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QR코드도 있고 윤활유 공급기가 있고 구리스 공급기도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LM 가이드도 상당히 좀 넓어요. LM 가이드도 넓고 깔끔하니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에는 쇼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쇼바가 장착되어 있어서 더 이상 앞쪽으로 끌어당길 수 없고 그 전에 일단 살짝 못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잠그고 여는 활성화를 시키고 이게 문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이게 찍혀서 거의 뭐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쇼바를 달아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도 이게 최신 버전의 화면은 아니에요. 사실상 뭐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진 사출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니즈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화면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가는 버튼도 이렇게 나와 있고 첫 번째 눌러보면 이거는 온도겠죠. 온도 히팅 쪽에 온도도 있고 작동유에 지금 온도를 올리고 있어요. 작동유 펌프가 따로 있어서 온도를 올려주는 펌프가 따로 있어서 그게 있고 그래프 화면도 있고 이렇게 뭐 사출을 쪽에 그래프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거 주기적이다 뭐 시간부터 실설정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넘어서 로봇 그림이 있으면 로봇을 사용할 것이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커서를 좀 오래되고 있으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툭 치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있어야 돼. 누르고 있으면 활성화가 됐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봇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로봇은 형제 완료 후에 쓰겠다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형제 중 로봇을 사용하겠다. 좋은 옵션 중에 하나 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기 있네. 여기 보면은
아, 중요한 거네요. 형계 중 로봇 사용 위치 설정을 하고 동작 방법은 형계 중 멈춘 후 신호 출력을 해서 1초 정도 멈추겠다는 건데 이것도 좀 여유 있게 주면은 로봇이 형계 중에 원하는 위치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에 설한 것도 있고 형 조정 버튼에 보면 이렇게 형체측이 있고 화면에 옵션 화면에 옵션 설정 그러면 이쪽에 여기는 별로 없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게 있네. 형체 작동식 코어 자동 동작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여기 형 조정이에요. 여기 형 조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형 조정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자동 형 조정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내가 설정되어 있는 압력으로 지금 형체를 90으로 되어 있는 90톤으로 되어 있어요. 90톤으로 해서 자동으로 형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동량도 펄스 값이기 때문에 뭐 0부터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2로 정도 하거든요. 세밀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조금 좀 터치감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게 예전하고 좀 틀려진 것 같기도 하고 에젝타 쪽에 화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젝타 옵션도 있어요. 옵션에 가보면 형계 중에 쓸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 에젝타 화면 보셨고 노즐 화면 노즐 이쪽은 사출 화면 사출도 보면 사출에 옵션이 있어요. 사출에 기본적인 설정이 있고 옵션 설정이 있고 옵션에 보면 사출 게이트를 쓰는데 유압 유닛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신호만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출 게이트 쪽에 이쪽은 비어 있지만 사출 설정 여기도 단계별로 몇 개로 쓸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나는 10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냥 4로 쓰겠다 그러면 4개가 여기 활성화가 되는 거죠. 보압도 나는 첫 번째는 아니지만 조정을 하면서 3개를 쓰겠다 그러면 보압 화면도 3개가 활성화가 됩니다. 사출 그래프도 볼 수 있고 사출 그래프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계량에 들어가면 요 계량은 기본적인 설정이 3으로 되어 있고 다른 건 똑같아요. 단지 컬러풀하게 해서 조금 더 쉽게 눈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기능은 거의 똑같고 원료 교환 버튼을 누르면 원료 교환을 할 때 강제 후퇴와 위치 이런 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원료 교환을 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출기도 있겠지만 터치하면 한목의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 조건 설정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있고 알람이 발생했을 때 알람 내역 그죠? 알람 기록 경보에 대한 설정도 따로 또 뭐 요거는 좀 우리가 일반적인 오퍼레이터가 설정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로그인 화면이 있어요. 저희 로그인 화면이 여기 보시면 로그인을 해서 뭐 여기 시스템 로그인도 할 수 있죠. 여기도 할 수 있어요. 로그인 이렇게 유저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엔지니어 모드에 들어가 있어요. 엔지니어 모드로 해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중이고 일반적인 모드로 일반 유저 모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이고 퀄리티 품질 화면이죠. 품질의 화면에 가서 설정을 하는 거죠. SPC 설정을 해서 내가 진짜 항목을 그죠 품질 관리 항목을 선정을 해서 최소치와 최대치를 보고 출력값을 본 다음에 설정을 하고 통계에서 확인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된다는 거죠. 잘 되고 잘 된다는 것보다도 좀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시스템적인 거니까 이쪽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코어도 A코어, B코어, C코어에 되어 있지만 형폐 연동을 시킬 거냐 형계 연동을 시킬 거냐 에젝타 전진 연동을 시킬 거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폐 연동, 형계 연동, 에젝타 전진 연동, 후진 연동, 사출 연동 굉장히 많은 뭐 실상 뭐 여러 가지를 쓰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능을 좀 많이 넣었어요. 사실은 뭐 사축이든 핸드폰이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만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 에젝타 모드도 있고, 에어 에젝타 모드에 공압을 쓸 거냐 이런 건 공압 옵션 기능보다는 굉장히 뭐 다양한 기능들을 좀 넣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옵션 모드, 이게 이제 옵션 모드예요. 옵션에 가서 뭔가를 설정을 해서 에너지 측정, 그러면 지금 사출기를 쓰면서 뭐 시간당 사용량, 사이클당 소비 전력, 킬로그램당 소비 전력, 그런데 얘가 진짜 뭐 요걸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요거는 좀 진행을 해가면서 제가 몸소 좀 익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 기능에 페이지를 바꾸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거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간 예열, 내가 시간을 설정, 요일을 설정을 해놓고 굳이 나오지 않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다시 페이지에 가서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스하고 오일 급유 보면은 여기 터글 쪽에는 횟수로 해요. 횟수를 600 횟수에 2초 동안 뭐 이렇게 시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초당 동작하는 초 횟수, 사출부는 2000, 형체부 2000, 토글부는 600, 40초 동안 넣겠다 이러면서 나는 토글만 쓰겠다, 아니면 그죠 여기 형체측 사출측을 다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는 수동 급지를 선택을 하겠다, 형체측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활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자 여기 가면은 여기 뭐 물음 느낌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기 가면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설정도 있지만 버전에 가면 한국어로 쓸 거다, 영어, 뭐 여러 가지 스페인어,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헝가리어,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언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 언어 선택도 있고,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별로 제가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네요. CMS 상태, 그러니까 사출기하고 컨트롤 모니터 시스템하고 선 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진 못하지만 그 정도의 또 기능이, 우리가 또 품질 기능이나 이런 거 볼 때는 SQ에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IO 모드에 보니까 예전에는 X와 Y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이다 보니까 DI와 DO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DI는 디지털 입력이고 DO는 디지털 아웃.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X와 Y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D로 시작을 해요. DI, DO. 그래서 지금 DO 경광등 황색이 지금 출력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황색이 출력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죠? 조건 설정에, 그죠? 조건 설정에 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조건을 기계에다 메모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메모리 기능이 있고, 요거는 비밀번호를 들어가야 돼요. 비밀번호 들어가서 뭐 엔지니어 모드나 들어가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원래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활성화가 돼서 이걸 터치하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떠요. 일반적인 것은 비밀번호를 잘 가르쳐 주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함부로 만질까 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 여기 하나를 한번 어떤 걸 한번 쳐볼까요? 형체 일반에 보니까 포텐셜 메타를 쓰고 유압식을 쓰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처럼 형계 거리가 잘 맞지 않아서 로봇이 좀 로봇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 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오차 범위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체 측에 가서 이렇게 확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기 보면 실제 위치 여기는 아니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좀 일반이면 형체 2. 아, 여기 가면 있겠네요. 형체 2에 가서 보면 여기 보니까 허용 한계 거리라는 게 있어요. 형계에 지금 1mm로 해놓고 시간이구나. 그거는 시간이고, 여기는 위치 허용 한계가 지금 3m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잘못 맞아서 지금 여기 보니까 형체가 350.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3mm를 더 벗어나서 실제
향후 추측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형패, 형계, 형계를 지금 350mm에 놨잖아요. 아까 3mm의 허용 오차가 있으면 353 이상을 벗어나면 형계 완료를 확인을 못해서 로봇이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살짝 들어가서, 아이고,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형체 일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죠? 위치 허용 한계, 그래서 3mm로 되어 있는 걸 만약에 여기 아니고 5mm로 바꿔줄 수도 있다. 어? 저는 일단 아까 있던 대로 3mm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요걸, 요 화면을, 뭐, 사출 쪽 화면을 한번 본 다음에, 이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USB를 넣어요. USB를 꽂고, 자, 지금, 얘를 한번 들어볼까? USB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자, USB를 하나 꽂을게요. USB를 꽂고 이 화면만 보는 거죠. 사출 조건을 살짝 어디 뭐 보내줘야 된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USB를 꽂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우진 플라임이라는 로고가 있잖아요. 요거를 터치를 한번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USB에 얘가 캡처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캡처돼서. 좋은 기능이 있어요.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아마 다른 업체 것도 있겠죠. 다른 업체 것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조건표를 조건을 잘 그 입력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 조성 모드, 반자동, 자동, 경보, 리셋, 히터, 모터, 비상 스위치, 반제동 스타트 이런 기능들이 있고, 조건을 설정을 한 다음에 더 이상 만지면 안 되겠다, 조건을 지금 바꾸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잠궈주면 되는 거죠. 잠궈주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아서 터치가 안 돼요. 관리자 여기 물음표가 딱 뜨네, 그죠? 치면 이렇게 오퍼, 그죠? 오퍼레이터 1번 모드가 되는 거죠. 좋은 기능이 있는데 다음번에 사출을 좀 하면서 한번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진 사출기 TH130 그죠? A5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로봇도 장착이 되어 있고, 로봇은 공압식이에요. 저희가 이제 서버 모터는 달려 있는데, 다른 건 달려 있는데 공압식도 현장에서 아직도 좀 쓰고 계시기 때문에 공압식을 좀 달았어요. 달아서 조건 설정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트색의 화려하진 않지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어 있고, 그죠? 위쪽도 작업자는 뭐 이렇게 원리 교환이나 그럴 때 문제가 생길까봐 깔끔하게, 또 노즐을 동작시키는 유압 실린더도 대각선으로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두 개를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평판이 넘어가지 않게 했고, 저쪽에 보면 밸브 게이트, 우리 사출 게이트라고 그러죠? 거기도 보면 사출 게이트가 220, 여기 한번 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넘너 밸브 게이트를 쓸 때도 이렇게 사출 게이트를 220V 또는 DC 24V를 쓸 수 있게 좀 편리하게 해놨는데, 요 잭은 커넥터는 조금 더 구매를 하거나 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아니면 금형의 원형 커넥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설치를 해서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뒤쪽에 우리 에어 에젝터에 쓸 수 있는, 에어 젯이나 에어 에젝터에 쓸 수 있는 레귤레이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뒷문을 열었더니 지금 모터가 꺼졌어요. 여기도 솔레이드 밸브가 있고,
깔끔하게 솔밸브나 이런 것도 장착을 아주 잘 해놨네요. 밟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밟고 올라가면 안 되겠죠. 좀 약하게 밟고 올라가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다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솔밸브가 이 안에 고정측 솔밸브는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라도 좀 바깥으로 빼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출 유니트 쪽이죠. 지금 이제 뒷문 반 조작층 문을 열어서 모터가 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셋하고 켜졌습니다. 유압식 사출기는 모터를 켜질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TH-130A5 기계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갑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